다음은 상대가치 평가 모형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다른 회사의 어떤 비율을 정해서 다른 회사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고 우리 회사랑 비교를 해서 우리 회사가 더그 비율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면 사야 되는 거고요. 비싸다면 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당기순이익이 이 정도일 때 주가가 이 정도이더라. 그러면 우리 회사도 당기순이익이 이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주가는 이 정도여야 한다라는 게 상대가치 평가 모형입니다.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PER이라는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간단하게 퍼라고도 많이 부르고 정말 기사나 그런 데도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 실제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비율이기도 합니다. 신한은행에서 기출이 된 적이 있고요. 또그 외에 다수 기출이 된 적이 있는 용어입니다. 이 주가 수익 비율은 말 그대로 비율인데 주가와 수익을 비교하는 거예요. 주가, 현재 주가, 그리고 수익은 당기 순이익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얼마일 때 주가가 얼마인데 당기 순이익 대비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 비율을 계산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퍼가 높다면 똑같은 당기 순이익일 때 주가가 더 높다라는 것이 거겠죠. 어떻게 구하냐면 이 주가 수익 비율 퍼는 현재 주가 를 기대 주당 순이익. 이 EPS는 주당 순이익이에요. 당기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게 바로 이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이 용어도 같이 알아두세요. 기대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면 퍼가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회사를 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비슷한 뭐 LG전자, 뭐 현대전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현대전자, 무슨 뭐 기업전자, 뭐 탑뱅커 전자 여러 가지 전자가 있어서 그 회사들의 퍼를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LG는 퍼가 3이 나왔어요. 뭐 순이익이 100일 때 주가가 뭐한300 정도 됐었나 봐요. 주당 순이익이 100일 때 현재 주가는 300 정도래요. 3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현대전자를 계산을 해봤어요. 주당 순이익이 1000인데 주가는 지금 현재 주가는 한 주당 뭐 1500원이래요. 그러면 1.5가 나왔어요. 기업은 또 계산을 해보니까 2가 나오고 또 어디는 계산을 해보니까 또 3이 나오고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한이 정도가 나오더라. 퍼가 이 업종은 2가 약간 적정한가 보다. 그 정도가 평균인가 보다라는 걸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회사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우리 회사를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회사는 퍼가 1.5야. 그러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익이 100이에요. 그런데 A 회사가 100인데 다른 회사 같다면, 다른 회사들은 100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가지면 주가는 200 정도를 찍는데 우리 회사는 100의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150인 거예요. 결국은 시장의 균형이라면 200으로, 퍼가 200이 될수 있도록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주식을 살 수는 없지만 이것도 주식을 평가하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평가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만약에 지금 주가를 몰라요. 뭐 주가를 적정한 주가가 얼마인지 계산을 할 때도 당기 순이익이 100이면 보통 비슷한 회사들이 퍼가 2니까 지금 200이 돼야 돼. 이게 적정 주가야라고 계산을 할 수도 있죠. 그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적정 주가는 기대 주당 순이익 이걸 알고 있다면 여기에 유사 기업들의 퍼를 곱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정 주가를 현재의 주가와 비교를 해서 적정 주가보다 현재의 주가가 낮다면 적정 주가만큼 올라갈 거니까 사야 되고 적정 주가가 100으로 계산이 됐는데 현재 실제 주가는 300이라면 지금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당기 순이익 대비 주가가 너무 높은 거니까 결국 적정 주가만큼 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매도를 해야 된다. 사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이후에 볼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그리고 주가 매출액 비율, PSR도 동일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도 신한은행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주가 순이익 비율, 퍼는 순이익과 주가를 비교한 거였잖아요. 단기 순이익과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를 비교한 거였는데, 주가 순자산 비율은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와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를 비교한 거예요. 장부 가치가 이 정도 될 때, 보통 주가는 이 정도 되더라. 라고 비교한 게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를 주식 수로 나눠서 BPS라고 하거든요. 그걸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구하는 방식, 그리고 적정 주가를 비교하는 방법은 퍼와 PER과 동일하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가 매출액 비율은 똑같아요, 이것도. 퍼는, PER은, 주당 순이익 비율은 단기 순이익과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를 비교한 거였고, 주가 순자산 비율은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와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를 비교했죠. 주가 매출액 비율, PSR은 향후 기대 매출액과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를 비교한 겁니다. 매출액이 이 정도일 때 뭐 대략 주가가 이 정도이더라 라고 계산을 해보는 게 PSR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하는 방식 동일해요. 그냥 매출액 주식수로 나눠서 기대 주당 매출액 구한 다음에 주가랑 비교를 하는 거고요.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도 PER과 동일합니다. PER, PBR, PSR 모두 계산하는 방식 동일하고요. 적정 주가 계산하는 방법 동일하고 현재 주가와 비교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다만 순이익과 주가를 비교하느냐, 단기 순이익과 주가를 비교하느냐, 그러면 그건 PER. 그리고 장부가치와 시장가치, 자기 자본의 장부가치와 시장가치를 비교하느냐, 그건 PBR. 그리고 매출액과 시장가치, 매출액과 주가를 비교하느냐, 이건 PSR.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가 있을 때 PER도 계산을 해보고 PBR도 계산을 해보고 PSR도 계산을 해보겠죠. 그래서 PER도 PER로 계산을